자기가 만든 거랑 뭐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세요.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게요. 이게 제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만들 건데, 커피. 자, 필요한 게 텍스트 뷰. 텍스트 뷰는 랩 컨텐츠로 무조건 만드시면 되고, 글자가 퀀티티 뭐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하나 뭔가를 알려드리려고요. 뭐냐면 퀀티티라고 썼어.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볼까? 그냥 내가 쓴 대로 나오잖아요. 쓴 대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영어에만 해당하는 기능인데 뭐지? 무슨 올 뭐더라? 무슨 캡 텍스트 올 캡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텍스트 올 캡스를 true를 주면 그냥 다 이게 대문자로 표시가 되는 그 기능인데 영어에만 해당을 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버튼하고 숫자하고 버튼 만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리니어를 하나 더 만듭니다. 리니어 만드는데 가로로 꽉 채울게요. 그래 컨텐츠 여기다가 버튼 버튼 자 랩으로 하면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45dp 해가지고 자 버튼도 텍스트 속성을 적용해서 마이너스 자 버튼이 텍스트 뷰를 상속받고 있어요. 텍스트 뷰를 그래서 텍스트 뷰가 가진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랩 일단은 0 하나 써놓고 또 버튼 복사해서 붙여놓고 플러스 해가지고 일단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도 위에 거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프라이스 다음에 텍스트 뷰 하나 결과 나오는 거 붙여넣기 요것만 빼고 이제 결과 창입니다. 뭐 그냥 결과라고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버튼 버튼 텍스트 오버 자 버튼은 보시면은 자 무조건 대문자로 나와요. 버튼은 그래서 혹시 나는 버튼을 소문자를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꾸로 텍스트 올 캡스 폴스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값이 이제 트루로 먹고 있어서 그래요. 버튼은 혹시 소문자 표시하고 싶으면 소문자 표시할 때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버튼은 이 텍스트 올 캡스가 자동으로 먹어 있어요. 버튼 자 대충 잠깐만 대충 했는데 어저께 뭐 좀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지? 뭐 0이 뭐 위로 붙고 뭐 그런 사람 있지 않았나요? 왜 위로 붙지?
아,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그냥 제대로 되네요. 그냥 하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사이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텍스트 사이즈나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거를 보고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기가 귀찮아. 그래서 아, 뭘로 하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잘 가늠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더라? 텍스트 어피어리언스. 잠깐만. 안드로이드. 뭐더라? 텍스트 어피어리언스. 이건가? 일단은 이거는 팁인데, TV인데 텍스트 어피어리언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요 속성을 치면 뭐가 쭉 나와. 이것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텍스트의 속성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한 적은 없어. 내가 한 적은 없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나오고 그런 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안 보이잖아. 안 보여서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아무거나 눌러보고 확인을 그냥 하는 거지. 이건 너무 콩알만해.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이제 F3키 눌러서 타고 들어가면 계속 타고 들어가서 뭐가 돼 있는지는 사실 나오는데 너무 많이 타고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 골뱅이 말고 물음표로 시작하는 게 있어. 물음표. 이거는 이제 뭐가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아, 튀어나오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물음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자체에 정의된 속성들. 지금 아까 골뱅이는 사실은 어떤 그러니까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그 플러스 뭔가가 이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앱 컴팻 액티비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액티비티 막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와장창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골뱅이로 시작하는 거에 이제 있는 거고 이제 그거보다 더 전부터 제공되던 것들. 그게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물음표에. 그래서 여기서 안드로이드 해 가지고 텍스트 어피어리언스를 쳐 보면 이제 텍스트 관련해서 얘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속성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리스트 아이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트를 만들면 거기 아이템에 어울리는 그런 텍스트 속성 그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뭐 써봐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이제 얘가 이제 어떤 크기로 돼 있고 이런 거는 설명이 나와요. 뭐 16SP고 뭐 아무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중에서 그냥 하나 대충 골라서 써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어피어리언스 이런 걸 써보면 그냥 뭐 그냥 쓸만하네 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그냥 또 텍스트 사이즈로 줘도 되고 아무튼 요거 그냥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요.
텍스트 어피어리언스 뭐 스몰도 있고 라지도 있고 한데 그래 이거는 그래, 제목은 미디움으로 하고 얘도 미디움으로 하고 이 결과는 어피어리언스 그냥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색깔이나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쨌든 뭐 대충 이렇게 하고 좀 벌리겠습니다. 뭐 마진이나 그런 걸로 벌리면 되겠지. 잠깐만 얘 얼마큼씩 벌리고 있지? 안 나오나? 안 나오네. 일단은 얘도 좀 벌릴게요. 숫자 좌우로 패딩 파일 디피 넣고 퀀티티 밑으로 마진 바텀 그래서 뭐 파일 디피 넣고 16 디피 넣고 프라이스 밑에도 16 디피 넣고 결과 밑에도 16 넣고 그래서 일단 뭐 대충 요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대충 만들었고 기능을 만들 건데 자 이게 뭐냐면은 커피를 주문하는 앱이에요. 그래가지고 수량을 정해 플러스랑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그럼 여기 숫자가 이제 변해야 돼. 변하고 이거 누를 때마다 이 결과 부분에 이게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토탈 얼마고 뭐 메시지 뭐 이런 거 나오고 오더를 딱 누르면 주문을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을 만들었고 그 자바 코드를 메인 액티비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했던 것인데 set content view라는 게 이 자바 클래스하고 레이아웃을 연결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인 액티비티라고 돼 있는 네, 지금 액티비티 메인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연습하던 이거예요. 이거를 바꾸면 다른 레이아웃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내 네, 만든 거 어디 있지? 왜 안 보이지? 액티비티 언더바 커피가 왜 안 보이냐? 점? 응? 왜 안 보이지? 어라? 보이나요? 자기가 만든 거? 나만 안 보이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커피.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거밖에 안 나오지? 자,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위에 빌드 메뉴에 클린을 누르면은 다시 이제 리소스부터 재빌드를 합니다. 자, 리소스 같은 거는 새로 고침. 추가, 그렇지. 새로 고침 같은 거예요. 혹시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빌드에 클린. 계속 꾸며지는 것 같다. 여기 끄면 괜찮아. 더워?
내 거. 어 나왔어 커피. 진짜 클린을 했더니 커피가 나왔죠. 그럼 그래가지고 실행을 해봐. 그러면은 실행을 해보면 내가 만든 레이아웃이 잘 뜨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빌드하고 클린하니까. 네. 막 빨개졌어요? 뭐 잘못한 게 있는 건데 여기 레이아웃 중에서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에러가 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스 코드에서 에러 나는 거는 지금까지랑 똑같아요. 요 안에서 빨간 줄이다. 그래서 에러를 찾기가 쉬워. 근데 XML은 만약에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저번에 재용 씨 거 보면은 뭐 이상한 슬래시 하나 들어갔는데도 잘 됐잖아요. 에러를 얘가 잘 안 알려줘요. XML은 에러에 뭔가 뭐라 그러지? 또 되게 관대.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찾기가 힘들어. 근데 그때 에러를 찾는 방법이 뭐냐면 빌드에서 메이크 프로젝트 요것만 하면은 이제 리소스는 그대로 두고 이제 뭐라 그러지?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건데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요걸 눌러보면 얘가 이제 빌드가 되다가도 결국엔 얘도 리소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리소스의 문제를 잡아주면서 밑에 로그를 뿌려줘.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메이크 프로젝트. 그러면은 에러가 나면서 밑에 막 그 에러 원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봐요.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거지 일단은. 폰에 안 뜨면 뜨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었어. 뭔가 이상한.